오랜만에 치료 다시 받고 있는데요.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? 그동안 앞쪽만 뜸만 이제 열심히 놓고 있어가지고요. 허리 아픈 건 여전히 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현재 무월경이 두 달이 넘어서 석 달이 이제 돼가려고 하거든요. 폐경이 오는 건지 무월경인지 그게 좀 염려스럽고 요즘에 아침에 날씨가 좀 차가워서 그런지 등 쪽으로 약간 담 저리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몸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오랫동안 치료를 안 하고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몸 전체를 좀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이제 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혈자리고요. 목하고 머리. 그래서 우리 몸의 사령부와 같죠. 여기가 잘 순환하고 있으면은 몸 전체가 다 좋아집니다. 그래서 중요한 자리고요. 그다음 여기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혈자리입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심장과 관련된 자리고요. 그다음에 생리 쪽에도 좀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생리는 간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. 간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고요. 또 여기는 허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혈자리죠. 다음에 이제 생리 쪽은 이쪽 골반 쪽이 순환이 잘 돼야지 생리도 정상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골반과 관련된 혈자리입니다.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는 혈자리고요.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침을 꽂아주시면 골반 쪽에 순환이 좀잘 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생리는 콩팥 신장하고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도 침을 넣고요. 그다음에 생리는 위장하고도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위장을 치료하는 일자리입니다. 여기는 간, 특히 생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. 안쪽으로도 또 여자들은 부인과 질병, 생리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는 혈자리입니다. 콩팥과 관련 있는 혈자리고요. 또 콩팥도 생리와 많은 연관이 있는 혈자리죠. 그다음에 생리가 여러 달 동안 나오지 않으면 몸에 좀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독소를 제거하는 혈자리고요. 또 피가 충분하면 또 생리가 잘 나오겠죠. 그래서 여기는 피를 충분하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피를 관리하는 장기는 비장입니다. 그래서
비장을 또 치료하는 혈자리에도 치고 놓습니다. 여기는 직접적으로 역시 자궁과 또 난소와 연관이 있는 혈자리입니다. 예, 그리고 여기 팔목 안쪽 정 가운데 아래쪽에 또 여자들의 생리와 연관이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